얘들아, 우리 오늘 새로운 말씀 시작하잖아. 우와, 오늘 어디 배우는 거지?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하면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고린도 하면 또 아무래도 항구도시? 그렇지. 그리고 우상숭배가 그래, 심한. 아, 그랬어, 그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보면 말이지. 오, 신제. 파가 두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 파가 있었고 개바 파가 있었다고. 확실해? 이들이 굉장히 분쟁이 심했어. 잘 알아요, 근데? 아, 그럼. 그 아볼로 그 사람은 나랑 좀 친했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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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들 했어요? 고린도 이제 전설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 오, 예습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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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에요? 네. 복습도 급급했는데. 예습까지. 아, 고린도에 네.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네. 알고 계시던데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저 오늘부터 이제 새 책 들어가죠. 네. 고린도 기대가 됩니다. 와우. 여러분들하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수업 고린도 전서 1강 고린도 교회 서론. 새 책을 들어갈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습하고 복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습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꼭 복습을 하고 네.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책을 반드시 미리 읽어보세요. 네. 오늘 고린도 공부할 거라고 알고 책 읽어온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거 책을 안 읽었니? 역시 다르다. 야, 역시 반장.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볼로에 대해서 잘 알아요. 네, 그래, 박수 한번 합시다. 와. 아주 학생으로서 좋은 태도예요. 네, 미리 예습을 해야죠. 자, 우선 오늘 본문을 조금 앞부분 읽고 네. 네. 오늘은 거의 서론격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1절서부터 우리 저기 주은 학생부터 네. 한 절씩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까지만. 아멘. 여기까지만. 그렇군요. 읽어오셨으니까. 네, 그렇군요. 우선 고린도 교회를 말하기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오늘 반장 좀 예습을 네. 하셨다니까 예, 예. 몇 가지 좀 물어보십시오. 네. 좀 제대로 물을게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배틀. 고린도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죠? 아는 대로. 일단은 그 고린도 그 지방은 네. 약간 좀 배들이 왕래가 많이 있었던 그래서 항구 도시였죠. 오, 그래요. 네. 항구 도시. 또. 네. 근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나라 지역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리고 굉장히 문란했었습니다. 오, 두 번째 특징이 문란했다. 네. 예, 아주 뭐 예습을 좀 정말 한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그 경쟁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자기 과시 이게 아주 특징이었고 따라서 방금 우리 상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배들이 왕래하던 항구 도시다 보니까 좀 문란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제 표현은 이단이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가 극심했죠. 우상 숭배가 근데 이 우상 숭배의 모든 근저가 문란함으로 그 정신 세계를 깔고 있죠. 뭐 아폴로라든지 온갖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안,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 하면 무슨 대명사인가 하면
고린도 사람들 하면은 음란함의 대명사예요. 음란함. 아, 음란했어. 네. 그 정도로 음란했어요. 근데 특별히 아폴로 신전 같은 데를 중심으로 동성애가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고. 이때 동성애가 있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동서애가 가장 그 왕성한 도시가 있죠? 네. 호주. 호주. 미국. 호주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파티가 열려서. 호주도 있고 또. 미국이 아무래도. 미국 어느 도시입니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네. 샌프란시스코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캐스트로라고 거기 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 미국의 뭐 호주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호주도 유명하고 근데 미국의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뭐 대단합니다. 네. 아, 동성애자들의 그 권리가. 네. 그래서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가 강대상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못하게 돼 있죠. 네. 합주를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비슷한 물결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성애라는 죄는 우리가 분명 선을 긋고 또 고쳐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영혼들 너 결국은 구원받을 네. 죄인으로서 선교의 대상입니다. 네.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건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굉장히 문란했어요. 고린도 도시가. 그리고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과잉이죠. 네. 모든 게 지나치고 넘치고 극단적이고 이런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 사람들 자체가 다인종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 판촉의 경향이 강했어요. 게다가 이 도시 사람들은 신분 상승에 아주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흐르는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잘 살았어요. 게다가 온갖 인종이 모이다 보니까 이 지식의 교류가 왕성했습니다. 그러면서 혼합주의가 아주 왕성했고 또 그 철학적 논쟁이 심했던 도시고 아주 그 현대화의 물결에 가장 선봉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네. 이 서울에 다 지금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를 보면 80% 이상이 촌 사람들이에요. 맞아. 촌 아니에요. 왜 자투리예요? 촌 아니에요. 얼굴에 나오는데. 고린도는 그렇게 이제 도시로 도시로 신분 상승을 위해서 꿈을 찾아 몰려드는. 그래서 극빈자들이 있는 반면에 부한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그래서 더 계급화가 심해지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이런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이런 도시적 칼날을 대충 우리가 공부하면서 두 번째로 그러면 여기에 어쩌다가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었고 어쩌다가 여기에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는가.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때는 고린도 교회라고 할 때는 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간판 걸고 고린도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린도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고 할 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칭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어요? 자, 우선 사도행전 17장을 좀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김상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네, 저를 보세요. 네. 바울이 지금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이거 2차 선교여행인데
다니는데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헉도한 경우를 또 당하죠. 네. 그래서 깡패들을 만납니다. 네. 불량배들은. 그래서 어디로 어디로 쫓겨가냐면 베레아로 쫓겨가요. 그 베레아에서 또 잊질 못해요. 계속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쫓겨난 데가 아덴입니다. 아덴을 기억해야 돼요. 아덴. 아덴. 자, 아덴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복음 전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쫓겨 다니니까 바울은 쫓겨났는데 미처 동료들이 못 쫓아간 거야. 그래서 이제 에덴에 도착을 해서 동료들이 헌금도 좀 챙겨가지고 오고 또 물품도 좀 사가지고 오고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좀 진중하게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데 이 바울이 성격이 그러지를 못하죠. 이 복음에 끓는 열정이 그걸 가만두지 않은 겁니다. 이게요, 한번 제대로 미치면 이게 못 있어요. 막 마음에 이 열정이 솟구쳐가지고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 도착을 해서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숙소에서 나온 거예요. 이 도시는 또 어떤 도시인가? 이제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다가 그 도시에 가득 찬 우상을 본 거예요. 언덕 양쪽에 하얀 대리석으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이 거기다 경배를 하고 난잡한 짓을 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열이 받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지네들이 수공해서 만드는 저 말 못하는 우상 단지들에다가 저렇게 절을 하고 엉뚱한 짓들을 할까 해서 어떻게 됐다고 돼 있죠? 16절에 격분, 마음이 격분하여. 격분하여 이렇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음이 격분했다. 자, 우리 윤정 학생. 네. 격분이라는 단어적 의미가 뭐예요? 격분했다. 격분 잘해요? 아,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 격분은 이제 마음에 어떠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걸 이제 지금도 떨리는 것 같아. 굉장히 막 옛날 아 순간 막 쓴풀이가 오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조절이 잘 안 되고 막 이게 막 감정이 막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럴 적이 정말 많았었나 봐요. 옛날에 그랬죠. 지금 이제는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왔군요. 예, 아멘. 우리 광우 학생은 언제 이 격분이라는 단어적 의미가 뭐예요? 네, 그냥 격분 언제 했냐고 물어보시면 얘기하기 편할 텐데 단어적 의미를 물어보시니까 격분 언제 했었어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을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군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합니다. 예예, 예, 중요합니다. 정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는 고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종교 행사인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중요한 행사가 있다, 뭐 훈련이 있다 이래도 저 교회를 늘 갔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막 좀 이렇게 약간 구타하는 그런 고참들도 은근슬쩍. 근데 제가 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격분하고 흥분해서 그냥 전 교회 갔어요. 나중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넌 예수님께 미친 것 같다. 근데 듣기 참 좋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격분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 말에 또 격분했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격분해서 흥분해가지고 그 진리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네, 나하고 얘기합시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격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격분을 그렇게 알아요. 네. 네. 지금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격분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렇지, 다른 개념이겠죠. 예, 그럼 이런 예를 들어야지. 네. 이 단어를 써요. 파록시노. 이 헬라 말인데. 파록시노. 이 파록시노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질투하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완전 다른 엉뚱한 얘기하고 있었네요. 저희가. 질투. 자, 그러면 광우 학생이 네. 격분이라는 말을 빼고 네. 저 질투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라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질투에 아니 마음에 질투하여. 아. 자, 절 보세요. 아, 예. 동학생. 절 보세요. 네. 죄송스러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예습 안 했는데 뭐. 지금 혹시 겪으라고 있지 않니? 아, 저도 너무 부끄럽네요. 막 헛소리 한 것 같아서. 자, 보세요. 이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성의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뭐 했다고요? 질투. 질투했다는 말은 바울이 질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셨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셨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내 마음속에 밀어넣어졌다. 아.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격분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보고 화가 난다 보다. 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그러면 하나님이 뭘 질투했을까? 그 사람 우상을 네. 나를 사랑해야 돼. 당연히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이었을까? 하나님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밀어진 거예요? 바울. 그렇죠. 이게 우리 신자들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볼 때 그 하나님의 질투가 늘 내 마음속에 밀어넣어줘야 돼요. 네. 이게 복음의 열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한번 붙들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힘이에요. 맞아요. 무섭잖아요, 질투. 네. 질투해봤어요? 아유, 맨날 네, 많이 해봤죠. 그 느낌 알겠죠? 네. 짜내드셨어 지금. 어, 진짜 이렇게 막 속에서 막. 네. 하나님이 아니. 내가 만든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인 나한테 경배를 하지 않고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조형물에다가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당연히 누가 질투하겠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갑시다. 네. 그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 이면에는 자, 저기 길 가던 사람이 다른 여자하고 손 팔짱 끼고 가는데 질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나랑 사랑하는데. 뽀뽀를 하든 팔짱을 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남자친구가 명동 한복판에서 아주 이상한 S라인. 남자친구가 화난 거예요? 여자친구가 화난 거예요? 둘 다 알아주죠. 야. 생각만 해도. 감정이입이 확 됐어. 와, 그렇죠. 확 들어오네요, 지금. 확 들어오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감정이 기초된 거예요? 사랑. 사랑이죠. 맞아. 사랑이 감 사랑하지 않으면 그치. 뭐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가 말든가. 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고 그 질투가 바울의 마음속에 그대로 전이가 된 거예요. 사고치잖아. 그럼 그 말은 하나님도 아덴을 사랑하셨던 아덴 사람들을 사랑했었다는 당연하죠. 예. 그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여기 예습했잖아요. 예. 예. 예습해놓고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아, 사도행전은 안 봤거든요. 근데 고린도서 들어간다 그래서. 예. 자 보세요. 격분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이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사도행전은 신약의 모든 책들을 이해하는 데 역사서예요. 네. 사도행전을 모르면 나머지 서신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 조금 더 보십시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요. 자, 보세요. 17절을 우리 저기 정주원 학생 읽어보세요. 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자, 조금 더 읽으세요. 네. 글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덴 도시가 시끄럽게 됐어요. 시끄럽게 됐어요. 어,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가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난리가 난 거예요. 자, 항상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독권자일까요? 새로운 사람들일까요? 늘 그 목마른 사람들일까요? 목마른 사람.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 네네.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만 안 있죠.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김상원 학생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서 고린도로 쫓겨납니다. 혼자 쫓겨나요. 고린도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아직 오지도 않았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흐름을. 데살로니카에서 쫓겨나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아덴. 아덴에서도 사고 쳐가지고 고린도. 그 유명한 고린도 도시에 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다른 때는 동료들이 다 동행을 했는데 여기서만은 홀로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고린도로 갈 때도 누구랑 같이 갔어요? 혼자 갔어요? 혼자 간 거예요. 혼자 간 거예요. 아무도 동행자가 없었어요. 네. 자, 그래서 당장 낯선 항구 도시에 목포에 혼자 떨어졌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당장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거취 문제? 거주하는 거. 거취 문제도 거취 문제지만 소통할 먹는 문제가 제일 심각할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밥을 줘요? 맞아. 그죠? 그 낯선 타양에서 도시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에겐 다행스럽게도 무슨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천막 짓는 맞아. 천막. 맞아. 텐트 메이커였죠.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팁이 하나 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대학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서울대 총장 정도 학자예요. 네. 근데 그가 그 당시 제일 천한 직종 중에 하나였던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 기술이 있었어요. 네. 매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매치가 전혀 안 되죠. 네. 근데 분명 두 개가 다 사실이에요. 이게 뭘까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랍비 문화를 알아야 돼요. 바울이 랍비죠? 네. 랍비는 어떤 불문율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는 절대 삭스를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 인생을 살다가 생계에 위협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있어요.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그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전문 기술을 하나씩 갖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알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외워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지식의 깊이가 다르죠. 자, 그럼 자연이 우리 상훈 학생 대답해 보세요. 자연이 바울이 이제 허기도 채워야 되고 거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갖고 있는 게 기술 텐트 메이크밖에 안 돼. 그 어느 가게를 키우기 어렵겠어요? 천막 가게를. 그렇지. 당연하지 그거는. 예, 당연하죠. 그래서 천막 가게를 기웃거리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 항구 도시에 유난히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거야. 피난민들이.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막 길바닥에 노숙자들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 항구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자연이 뭐가 더 많이 필요했겠어요? 텐트. 텐트. 그렇지. 똑똑해요. 똑똑해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필요했던 게 악수하세요. 덕분에 안 많이 필요했던 게 텐트였겠죠. 예. 그래서 바울이 텐트 가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손들이 바쁜 거야.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려. 피라미들이 많다라 보니까는. 그러다가 어느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젊은 부부가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요 서로. 아, 기분 나빠. 젊은 부부가 막 손이 바빠 텐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을 건넨 거죠. 저 실례합니다. 저는 이제 아덴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예수 믿는 까닭에
열불이 나가지고 사고쳐서 사고치고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근데 네. 마침 제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마침 제가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보안이 손이 바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저 먹여만 주고 재워만 주면 되니까 네. 이 집에서 좀 일할 수 없습니까? 네. 말을 건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젊은 주인이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상훈 학생처럼. 여보, 우리 이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을 누려. 것 같아요. 누려. 저 사람을 드립시다. 이제 돈 많이 벌 수 있어. 예. 누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들도 로마에 살다가 성경에는 이탈리아라고 나오는데 예. 로마에 살다가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유명한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었어요. 글라우. 이게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죠. 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시내에 사는 모든 예수쟁이들은 추방해라. 그래서 전부 한 푼도 못 건지고 부동산 동산할 것이 다 내려놓고 쫓겨서 엄청난 피라민들이 고린도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 피라민들의 정체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부부도 로마에 살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와. 그래서 이들이 와서 보니까 피난민들은 많고 텐트가 절대 부족해. 텐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조금 나이가 먹은 점원으로 쓰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여기도 좀 지켜주고 말도 좀 더듬더듬하고 꼭 저 같은 사람 하나가 들어와서 이제 숙식을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분들도 예수 믿는 이유로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도 아덴에서 쫓겨온 사람이에요. 도망자 셋이 어디서 만난 거예요? 천막이죠. 무슨 천막이 한국에서 만났어요. 한국에서. 뭐 왜 천막에서 만나? 아까 천막을 찾아가. 시큰 얘기했는데.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네. 정신줄 너무 안 돼. 아니. 아, 내가 왜 그러지? 예수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이 계획했나요? 아니요. 짰어요? 아니요. 아니죠.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세상 노래 말에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 노사연 씨가 불른 노래죠. 네. 국민 노래죠. 네. 거기 가사에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자, 항상 그래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맺어주는 사람들은 절대 허튼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아멘. 있어요. 아멘. 아유, 내가 어쩌다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안 돼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맞아.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집에 들어와서 바울이 뭘 할까요? 천막을. 천막을 만들겠죠. 천막을 만드는데 짬짬이 안 그래도 영적으로 진리에 목말라 있던 젊은 부부인데 이분이 짬짬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라. 기가 막히죠. 예전에 듣지 못하던 깊이야. 꼭 성서학당에서 가르치는 거야. 마치 성서학당에서 송태규 목사님 만난 거지. 아니 뭐 그걸 꼭 나라고 얘기할까? 성서학당의 그 신우임 목사님, 또 이양재 목사님 이런 분들 가르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났어요, 주변에. 야, 그 어느 집에 점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짬짬이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장난이 아니래. 그래, 우리 일 끝나고 가보자. 그 부부 이름이 누구예요? 아굴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 부인은 로마의 귀족입니다. 이름 자체가. 남자는 귀족은 아닌데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천민과 귀족이 만나서 부부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여들면서 그 집에서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성경 공부. 교회.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어요? 가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가정에서. 이게 자꾸 그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아주 느낌이 안 좋거나 싫은 사람도 하나님은 공연히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성서학 땅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예요. 아멘. 그 옆에 분들 소중한 줄 아세요. 아멘. 아멘. 얼굴도 소중하시죠. 축복합니다. 당신은. 네.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고린도 도시의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복음이 뿌리 내리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더 나가서 고린도라는 이 글은 왜 쓰여지게 되었는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네.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네. 첫째는 고린도 도시. 도시. 그다음에 그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들어섰나? 들어섰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 전서가 왜 쓰여지게 됐나?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네. 네. 그 고린도 전서는 왜 쓰여지게 됐을까? 자, 보세요. 이때는 저희 같은 전문 사역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었죠. 교회가 막 태동되던 시기고 복음이 막 퍼져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들불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당장 뭐가 부족해요? 사역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2년이 조금 넘어가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요. 저 김장로님, 네. 오늘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지도자들 좀 모아두십시오. 괜히 모였어 이렇게.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저는 여기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도 기초가 마련되었고 이렇게 지도자도 훌륭히 세워졌으니 저는 제 할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아무래도 지금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필요한 에베소 쪽으로 임지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우리 정장로님, 장장로님, 여장로님, 김장로님 잘 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빠이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풍편에 아픈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저 김장로님, 네. 혹시 고린도 교회 소식 들으셨어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유, 큰일 났습니다. 바울 선생님 떠나고 나서 교회가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가 어린 교회다 보니까 그 인간적인 모습이 다 들춰낸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리가 요즘처럼 무슨 자동차도 없고 KTX도 없고 한 달에 갈 수도 없고 엄청 멀어. 너무 속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개척한 교회가 잘 부릴 듯 돼야 설립자도 마음이 좋을 텐데 네. 그 아픈 소식에도 뭐 교회 안에 심지어는 음란한 일이 발생하고 헌금 문제 여자가 머리에 무슨 수건을 쓰는 시비 성찬 문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제일 심각했던 게 교회 안에 네 개 파가 벌어졌어요. 바울파, 예수파, 개바파, 아볼로파. 저쪽이 아볼로파예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근데 아볼로는 마음이 슬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마어마하게 달변가예요. 그리고 가르치는데 탁월해. 네. 탁월한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누구랑 비교할까? 바울. 바울. 그렇지. 이렇게 된 거라. 아볼로 선생님만 얘기하면 쏙쏙 알아듣겠는데 우리 김장로님 얘기하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느라니까 말하는 게. 그때가 언제. 이렇게 된 거라.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성숙하면 그런 거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표현력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자꾸 사람을 비교하고 또 안에서는 심지어 넌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난 예수. 예수님은 세례 준 적이 없거든. 그래. 지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벌이 생긴 거라.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동아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교회의 지저분한 행태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심각하게 싸움이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무언지를 잘 이해를 못한 거지. 네. 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면 되는데 교회 안에 그만 이 어린 신자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영향력에 의지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도 지금 벌써 심각한 수준을 넘었죠. 네. 그중에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보다는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안 돼. 네. 이런 거. 누가 있어야 돼. 이런 거. 이분 은퇴하면 안 돼. 이런 거.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는 태도예요. 게다가 원래 한국교회는 재정이 많아. 그래서 은금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맨파워를 의지해요.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혹독하게 내용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네. 한국교회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벌써 그런 문제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해서 달려갈 수는 없고 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제자 하나를 오라 그래가지고 믿을 만한 제자를 오라 그래서 야 내가 지금 갈 수는 없고 여기 벌려는 일도 있는데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너 빨리 가서 이 편지를 좀 회람을 시켜라. 그때는 편지를 써주면 편지를 회람을 시켰어요. 그래서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자가 가서 편지를 전했는데 오질 않아. 오질 않아. 심부름 시킨 사람 안 오면 어떻게 심정이? 배가 타죠. 배가 타지. 중간에 뭐 사고를 만났나. 통신도 없던 때인데. 한참 있다가 왔어. 한참 있다가. 이 인간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아.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그러면서 저도 많이 놀랐어요.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아, 이런 표현을 안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편지 받고 온 교회가 회개하고 울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왜? 그 서신 자체가 성령께 감동되어 붙들린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무슨 서라 그러죠? 서신서라 그럽니다. 편지 형식의 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또 너무 미안한 거라. 왜냐하면 화가 나가지고 물론 성령께 붙들려 쓴 글이지만 고린도전서에다가 거의 야단 일색으로 야단만 쳤어. 내가 언제 이걸 이렇게 하라 그랬냐. 이건 이렇게 고쳐라.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계속 문제점만 드러나. 그리고 야단 치는 내용만 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교인들이 더 삐칠 줄 알았더니 회개하고 자복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미안해가지고 다시 편지를 써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네. 고린도 후서는 분위기가 어땠을까? 전서랑 많이 달랐겠죠. 아이 글쎄 달랐지. 뭐 사랑스럽게 축복해 말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위로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위로. 내가 너무 야단만 쳤구나.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네.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 1절서부터 한 절 한 절 들어가면서 그 속에 담아진 오늘 현대교회가 이 고린도 전서를 왜 읽어야 되는지, 왜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네. 중요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우리가 은혜롭게 네. 주께로부터 직접 듣는 시간을 갖기로 네. 하겠습니다. 끝났어? 네. 네. 끝! 오, 오, 아쉽다. 영화를 보려고 그러는데 예고편 그러니까. 보고 딱 끝나는 느낌이야. 이거 정말 드라마 한 편이군요. 아, 진짜. 이제 막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이런 또 배경을 정확히 알고서도 들으니까 뭔가 되게 깊이. 근데 하지만 고린도 전설을 이제 배우게 되잖아. 이제 혼내는 장면이니까 약간 뜨끔한 것도 있을 거야. 많을 거야, 많을 거야. 마치 이제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네, 네. 그렇지. 그래도 혼나야지 은혜가 있어. 그럼. 그럼 고린도 후서가 있으니까. 근데...